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0회 좀 24절기입니다. 자, 우리 12절이 있고 12기가 있는데 그걸 총 포함해 가지고 24절기라고 하는데, 자, 명리 우리가 할 때는 자, 12절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는 사용하니까 다른 거는 참고를 하시고,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음력으로 1월 6일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게 절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 그 입춘이잖아, 그죠? 입춘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입춘 될 때부터가 원래 인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춘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이 갑오년이다, 올해 을미년이잖아, 그죠? 만약 절입되는 게 태어난 게 1월 한 5일이라도 음력으로 1월 5일이라도 절입이 만약에 1월 6일날 절입됐다 그런 것들은 이거는 뭐야? 올해 띠가 안 되면 사주 쓸 때는 이제 갑오생으로 들어가겠죠. 갑오생 12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을미년이 되려면은 절입이 6일이다 그런 것 때문에 1월 6일 이후부터 을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2014년 12월 만약에 29일이 28일이 절입일이다, 입춘. 2015년 입춘이 그런 것 되면은 2014년 12월 29일이잖아요, 그죠? 실제는 2014년 12월 29일이지만은 입춘이 만약에 28일날 절입이 되었다 그런 것 되면은 요거는 원래는 2014년 갑오잖아요, 갑오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주 쓸 때는 절입이 됐으니까 요거는 을미생으로 쓰는 거예요. 연주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을경 무인 인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갑오생 축을이 되죠, 그죠? 그 이제 이 자체는 태어난 그거는 안 변하는데 사주 써가지고 풀이할 때는 반드시 절입되는 걸 가지고 기준해가지고 월을 정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자, 입춘되는 거, 그때 보면은, 원래, 띠가 완전히, 사주 풀 때는 띠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그죠? 그, 요럴 때, 요게 걸릴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사주를 써줘야 정확한 사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보면은 24절기 중에서 12절 있잖아요, 그죠? 1월은 입춘, 2월은 경칩, 3월은 청명,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6월은 소서, 7월은 입추, 8월은 백로, 9월은 할로, 10월은 입동, 11월은 대설, 12월은 소한에 해당해요.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외우는 법은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그 손마디 가지고 외우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요게 18쪽에 있네, 그죠? 1월은 입춘, 2월은 경칩,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월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경칩, 절되는 거, 절입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와야 2월이 묘월 월근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1월은 입춘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2월은 경칩, 요걸, 3월은 청명,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는 사용을 안 하니까 기는 안 외워도 상관없고, 절 되는 건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밑에 암기하는 부분은 이제 1입춘, 2경칩, 3청명, 4입하, 5망종, 6소서, 7입추, 800노, 9할로, 10입동, 11대설, 12소한. 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 저 손마디 가지고 요 임묘진 하면은 봄이잖아, 그죠?
그 요거는 뭐야? 임묘전 봄이 시작하니까 입춘이 되죠, 그죠? 사오미 하면은 산은 뭐예요? 여름 시작되는 달이죠, 입하고, 그죠? 신유술 하면 신은 뭐예요? 가을 시작되니까 입추에 해당되고, 해자축 하면은 해월은 입동이 되죠, 그죠? 그 여기 보면은 인, 내 기둥이 있잖아요. 인, 사, 신, 해. 이건 전부 입 들어가죠, 그죠?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 인사시대는 계절 첫 달이란 말이죠, 그죠? 자, 이제 사주 정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하는 것은 아까 뭐 때문에 사주라는 것은 설명드렸죠, 그죠? 사주 정하는 법 보면은 56페이지에 있죠. 일단은, 자, 사주를 세우려면, 만세력이 필요하죠, 그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데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일단은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스마트폰과 그걸 하면은 사람 바보 돼버려요. 일단 내가 어떻게 사주 세우느냐, 그 하려면은 만세력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만세력 중에서 그래도 컴퓨터 만세력이 제일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옛날에 그 했던 거는 만약에 오후 1시다. 오후 1시 같으면 1시 만약에 한 10분 된다. 그 1시에서 3시까지가 미시잖아요, 그죠? 미초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분이 몇 시 몇 분 돼가지고 요 시간이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은 절입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미시초다 그런 것들면은 미시초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분이다. 예를 들어가 요즘 만세력 같으면은 오후 1시 12분에 절입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은 12분 넘으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어떻게 돼? 그 월근을, 그 달 월근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 요게 이제 정확하게, 분시, 분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정확한 월근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로서려면은 그거 하는 게 좋고, 또 요즘은 옛날에는 대운수 있잖아요. 그죠? 대운수는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대운수 쓸 때도 옛날에는 대운수 계산을 막 해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대운만세력이라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만세력 보고 대운수를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만세력에는 있잖아요. 시청간 찾는 법을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한번 봅시다. 1998년 11월 1일 오전 12시 출생이다. 그런 것 때문에 1998년이 무인년이에요. 무인년. 그때 호랑이 띠거든, 그죠? 무인년 11월인 것 때문에 월이 뭐냐면은 갑자에 해당돼요. 갑자. 태어난 일지는 경자가 되고 시간은 오시죠. 난 12시면 오시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시청간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제 시청간 정하는 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을경은 시간, 을이나 경일일 때는 병자시부터 나가요. 그러면 요거 이제 이걸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요게 임을 써 넣으면 돼요. 그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서 해도 되고 계산해가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만세력 가지고는 요까지는 나옵니다. 요까지는, 그죠? 요까지 나오고 시간은 아니까 요까지 나오죠, 그죠? 요거는 이제 본인이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까지 전부 다 하니까 만세력이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습하는 거는 있잖아요. 연습하는 거는 이제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가 을미년인 것 같으면은, 을미년 이늘은 있잖아요. 이늘은 이늘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요 뒤에 57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원래 연이 있잖아요. 을이니까 여기 처음 보면은 갑기 있고 을경 병신 정인 무게해가 나오죠, 그죠? 그 요거는 을경의 연의 가로에 나오는 게 이게 연이고 밑에는 월이거든. 세로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을이나 경일 때는 을이나 경년일 때는 무슨 월부 천간에 붙는 게 있잖아요, 그죠? 천간에 붙는 게 뭐가 되냐면은 을경은 원래 무 있는 천간에 무가 붙어 나와요. 그래서 무인이 되는 거예요. 무인월, 그다음에 요는 기묘, 또 경진, 신사, 이모 이렇게 계속 붙어가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월도 있잖아요, 그죠? 자, 임묘진이다. 요거는 이제 월간지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월천간 정하는 거. 요거는 우리 만세력 사전문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주 거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은 간단하게 일단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간이 있잖아요, 그죠? 연주천간이 갑이나 기년일 때 요거는 병인월부터 시작되고. 을경은 무인월, 무조건 이를 따른 인을 해죠, 그죠? 병신은 경인월, 정임은 이민월, 무게는 갑인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그와 같으면 요게 봐보세요. 무인월이다. 만약 요게 진월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요거는 천간도 순서대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죠? 그 을민이다. 무인월부터 시작되는 게 무기. 경, 신, 임, 개 순서대로 붙여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개 끝에는 또 갑이죠. 을, 병, 정, 무, 기. 예를 들어, 12월이다. 12월은 축이잖아, 그죠? 축인 것 때문에 기축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무인월이다. 그런 것도 뭐, 이들이 것도 월이다. 그런 것도 무기, 경, 신, 임, 이모월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요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월 천간은 그했는데, 시 천간 내는 법이 중요하죠, 그죠? 요거는 직접 그해야 돼. 그리고 될수록이면 요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통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도표 가지고 막 봐가지고 바로 시천간을 가는데 그래야 할 필요 없이 쉽게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에 의해서 바로 돌 손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걸 외워야 됩니다. 아까 천간 합요제 그죠? 전번 시간에 천간 합에는 뭐가 있습니까? 갑기, 갑기합토죠. 을경, 병신, 정임합이 있고 무게합이 있다. 그죠? 자, 시천간 찾는 거는 시천간을 만약에 요게 임신일이다. 임신일이 자시에 태어났다. 그럼 요걸 모르잖아, 그죠? 시천간 찾는 거 기준하는 거는 뭘 일천간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게나 임하고 합되면 정임이잖아요, 그죠? 정임이잖아요, 그죠? 시간은 자시부터 나가니까, 그죠? 시간은 자시부터 나가니까 이거 전부 다 자시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자시, 이것도 자시, 이것도 자시. 천간 이제 뭐부터 자시에 천간이 뭐부터 붙여 나가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무가 붙는 것 때문에 그 순서대로 자 봐보세요. 자시부터 나가니까 자, 축, 인묘, 진, 사오미 자. 일 태어난 일 천간이잖아요, 그죠?
갑이나 기 잃을 때, 갑이나 기 잃을 때 여기 제일 먼저죠, 그죠? 천간에 갑다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리나 경일천간일 때 요게 일간 기준입니다. 을경일 때는 요거는 병자시부터 시작돼요. 천간에 병이 붙는단 말이야. 병신은 무자시부터 시작되고 정임은 경자시부터 시작되고 무계는 임자시부터 시작된다. 자, 일천간이 갑이나 기토일 때 갑이나 기토일 때 갑자시부터 을이나 경금일간일 때 병자시부터 병이나 신일간일 때는 무자시부터 정이나 임일간일 때는 경자시부터 무토나 계수일 때는 임자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기는 갑자시다. 을경은 병자시다. 요 모두 읽었으면 요 책에 있어요. 을경은 을지로 경찰이 병자를 호송한다 이렇게 요. 자, 병신은 뭐예요? 병신은 자식 없는 게 좋아요. 병신은 무자식이다. 그죠? 정임은 보통 여자들 정임이라는 이름 많죠? 정임의 친구는 경자다. 무게는 임자시부터. 보통 우리 무게 꽉 잡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보통 임자 그러잖아요. 그죠? 무게는 너가 마누라 임자한테 가서 잡아라. 그죠? 그래서 갑기는 갑자시, 을경은 병자시, 병신은 무자식. 그죠? 정임은 경자고 무게는 임자다. 요러고 외워놓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정임이잖아, 그죠? 정임이 친구는 경자시죠. 요것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경자시부터 나가니까 천간은 계속 순서대로 나가면 되죠, 그?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자, 임신일주가 해시에 태어났다. 그런 것도 뭐예요? 신해가 되죠, 그죠? 신이 되는가 세워봅시다. 우리 지진을 외워놨잖아요, 그죠? 정임은 경자시부터니까, 해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정임은 경자시부터니까,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신이 되죠? 신의 시 맞죠? 요렇게 써나가나 손으로 세어나가나. 왜 지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천간만 순서대로 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신의 시가 되는 거야.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병호가 인시에 태어났다. 병호가 인시에 태어나면 뭐예요? 병신은 무자식이 좋다 했죠, 그죠? 병신은 무자식이라 했죠, 그죠? 금, 무, 기, 경이죠, 그죠? 붙여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자, 무자식부터 지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천간에 무부터 붙여나가는 거야. 자식 같으면, 그죠? 무, 기, 경이잖아, 그죠? 인이 여기니까. 그래서 경인시가 되는 거죠. 요 경인시 맞죠, 그죠? 또 미시다. 자, 요거 봐보죠. 경, 신, 임, 계, 갑, 을이다. 요게 을이 왔거든요. 을이 맞는가 봅시다. 병신은 천간에 무가 붙어가지고 무자시부터 되죠, 그죠? 그러면 미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순서대로 나가면 되니까 무, 기, 경, 신, 임, 계, 다음에 또 갑이 나가야 돼요. 갑, 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미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됩니까?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이거. 일주가 무진일주다? 그런 것 때문에는 술시에 태어났다?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거 붙여봅시다. 무토는 뭐예요? 무게는 임자한테 가서 잡아라 했죠. 그죠? 그러면 자식 같으면 임자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의미죠, 그죠? 자, 무게는 임자한테가 잡아냈으니까 임자시부터 천간에 임이부터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술은 뭐예요? 술은 여기잖아, 그죠? 자, 임자시, 무게는 임자시부터 시작되니까 임, 계, 가, 벌, 병, 정, 무, 기, 경, 신, 임이죠, 그죠? 그래서 임술시 되는 거야. 요로 적어 나가도 요 임술시 맞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특히 그 해야 될 거는 무진일주가 자시에 타면은 임자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요게, 술은 있잖아요. 자축임의 진성, 미신, 유, 술 하면 꼭 11번째죠, 11번째. 11번째니까, 천간은 10개니까, 그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임자시나 임술시나 술시는 천간이 다 똑같겠죠, 그죠? 천간이 10자이기 때문에, 11번째는 다시 그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일주와 임자시는 술시도 임술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갑신일주인데 자시다. 갑기는 갑자시잖아, 그죠? 그러면 갑신일주가 예를 들어 술시에 태어났다. 자다음에 술이 몇 번째? 11번째죠, 그죠? 그럼 다시 개하고 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술시도 내나 자시나 똑같이 갑술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시는 자시 시작하는 천간하고 똑같이 나온다. 왜 11번째니까, 그죠? 뭐를 안 했지? 자, 경금. 경신일주가 자시에 태어나면은 뭐예요? 을경은 을지로 경찰의 병자를 우성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을경은 뭐예요? 자시에 태어나면 병자시가 되겠죠, 그죠? 이건 돌릴 필요도 없는 거, 자시부터 시작하는 거, 그죠? 또, 오시에 태어났다? 을경은 병자시부터 시작되는 거, 병부터 천간 세워나가면 되겠죠, 그죠? 오시니까, 오가 여기잖아, 그죠? 을경은 병자시부터 시작되는 병, 정, 무, 기, 경, 신, 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임오시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요원하면은, 이, 모르사 이거 못하는 사람은 이 도표가지고 봐가면서 자꾸 시간 시청관 찾는데 그래 할 필요 없죠, 그죠? 왜 뭐 때문에 이거 볼 거예요? 언제 시청관 보고 다른 것도 확인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을이나 경이나 똑같죠, 그죠? 을미일인데 요거는 진시다. 을경은 병자시부터 된다 했죠, 그죠? 병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봅시다. 병, 정, 무, 기. 이거 써가지고 나가보니까 경이 온다, 그죠? 경이 맞는가 봅시다. 을경은 병자시부터 나왔으니까 진이 여기 있잖아, 그죠? 을경은 병자시부터 병, 정, 무, 기, 경. 경진시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지를 외워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찾아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자꾸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되고, 자, 강의를 해보면은, 오늘 금방 했는데, 내일 되면 또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활용을 안 하면은 까먹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는 항상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그래야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고, 예습은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 천간 찾는 거 요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59페이지부터 사주 세우는 법 있잖아요. 시, 천간까지 했으니까 한번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고 오세요. 아, 어떻게 한다는 것. 그리고 만세력이 없는 분들은 만세력을 사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